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생기는 많은 고통들, 어느 누구도 이를 피해갈 수는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 순간 불행한 삶을 선택하는 것은 온전히 스스로의 몫이라는 거예요. 어쩔 수 없이 닥치는 이 불행한 순간에도 희망을 선택하시는 여러분들은 더 이상 불행한 삶에 머물지는 않을 것입니다. 늘 여러분 꿈꾸며 사십시오. 이 모든 불행이 물러가고 새로운 행복이 찾아오는 그 순간을 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정재입니다. 우리의 생각, 우리의 행동, 그 사이는 분명히 우리의 말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어떤 말을 사용하시느냐에 의해서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행동들에는 분명 작은 파장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네, 이러한 작은 파장들이 모이고 모여 여러분을 변화시키는 것이며 이것이 또한 여러분의 삶을 변화시켜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절대 이러한 말투 사용하지 마십시오. 이는 여러분의 삶을 파괴시키는 말투이며 여러분의 행동을 불행한 삶을 만드는 그러한 행동, 영원히 여러분의 삶을 힘들어지는 삶으로 밀어넣는 그러한 행동을 만들어내는 말투가 될 것입니다. 네, 또 이러한 말투를 사용하십시오. 이는 행복을 부르는 말투이며 이러한 말투는 여러분의 뇌에 새겨질 것이며 이 뇌의 명령이 여러분의 행동을 만들어내게 될 것이며 이 행동들이 여러분을 행복으로, 번영으로 인도할 것이기에 그러합니다. 첫 번째, 기분 좋은 목소리를 만들려고 노력하십시오. 여러분, 마음이 즐거우면 표정이 달라지고 마음이 즐거우면 말투가 달라진다는 것 혹시 아십니까? 네, 이렇듯 모든 것들은 여러분들의 마음이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네, 늘 즐겁고 기분 좋은 마음을 가지려고 하셔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어찌 화나는 순간, 짜증나는 순간,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이 없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이럴 때는 차라리 말을 하지 마십시오. 왜냐고요? 네, 여러분의 입과 가장 가까운 곳에 있는 귀는 바로 여러분들의 귀입니다. 네, 여러분의 귀가 가장 먼저 이 불쾌한 소리를 듣는다는 것이죠. 물론 이 듣는 소리로 인해 여러분의 감정은 더 격해질 것이며 이로 인해 점점 더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부정적인 마음들이 생겨나게 될 것입니다. 네, 항상 즐거운 마음일 때만 말을 하십시오. 처음에는 물론 이것이 어렵겠지만요, 어느 순간 이것이 익숙해질 것이며 이로 인해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늘 즐거움만 가득하실 것입니다. 네, 물론 이것이 여러분의 삶을 바꾸어 놓을 것이고 말이죠. 두 번째로, 늘 서로 다름을 인정하시고 대화를 하십시오. 여러분, 세상 모든 사람들은 분명히 다 다릅니다. 네, 하지만 여러분은 늘 여러분의 생각과 같아야만 한다고 생각들을 하시죠. 여러분이 옳다고 생각하시는 그것들이 그들에게는 틀린 것일 수도 있으며 여러분의 원칙들이 그들에게는 별것 아닌 듯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것입니다. 네, 누군가는 분명 밥그릇에 밥을 먹지만요, 누군가는 또 접시에 밥을 먹는 것이 익숙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네, 또 누군가는 의자에 앉아서 밥을 먹는 것이 편할 수도 있지만요, 누군가는 방바닥에 앉아서 밥을 먹는 것이 편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다름을 인정하십시오. 이것으로 인해 양보라는 것이 생기게 되며 이것으로 인해 대화라는 것 역시 생겨나게 되는 것입니다. 네, 세대 차이, 문화 차이, 생활 방식의 차이, 모든 것들이 그럴 수도 있겠구나라고 생각을 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얼마 전에 저에게 찾아오신 분은요, 냉면 먹는 방법 때문에 이혼을 하셨다고 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이 다름을 인정하지 않는 그 마음이 세상의 모든 오해와 다툼을 만들어내게 된다는 사실 여러분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여러분, 이제 다름을 인정하십시오. 그래야 다툼이 없어지게 되고 여러분의 삶이 평화로워지며 이로 인해 여러분에게 행복이라는 것이 찾아오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항상 즐거운 말만 하시려고 하십시오. 여러분, 세상의 모든 동물들의 침 속에는 독이 있다고 합니다. 네, 물론 인간도 그러하죠. 그래서 여러분들, 남과 다투고 나면 침이 유난히 퍽퍽하고 더 진한 거예요. 네, 그거 모두 여러분들이 드시는 것이죠. 물론 즐거운 말, 행복한 말 속에서의 침은 우리 달콤하다고 하죠. 네, 이것이 진정 보약인 것입니다. 물론 이 보약 역시 여러분들이 먹는 것이고요. 이렇듯 악한 말, 나쁜 말들은 나쁜 파장을 일으켜서 타인에게 나쁜 해를 주게 되지만요, 먼저 여러분들에게 해가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늘 좋은 말, 즐거운 말만 하시려고 하십시오.
물론 이 말 속에서 생기는 파장들은 상대를 기분 좋게 하여 많은 사람들이 여러분을 좋아하게 만들 것이고 또한 여러분의 건강에도 너무나 많은 좋은 역할을 할 것입니다. 여러분 혹시 그거 아십니까? 한 언어 심리학자의 논문 속에는 장수의 비결이 바로 행복한 말, 즐거운 언어 습관을 가지는 것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을 말입니다. 네, 이러한 말투는 여러분을 건강하게 만들 것이며 여러분의 삶을 늘 행복한 삶으로 만들어 간다는 사실 꼭 명심하셔야 합니다. 네 번째로 여러분 말 속에 절대 분노를 담지 마십시오. 여러분 이 운이라는 것은 곧 기회입니다. 네, 이 기회라는 것은 대부분이 타인에게서 나에게 주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운이 좋다라는 말은 곧 기회가 많다라는 의미이기도 한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하시자면 타인과 교분이 많으셔야겠죠. 하지만 말입니다. 세상에 어느 누구도 분노를 자주 표출하는 사람을 좋아하는 사람은 없다는 것입니다. 네, 당연히 이러한 사람은 타인과 친숙하지 못할 것이며 또한 타인에게 기회를 얻는 경우가 없을 것이며 늘 운이 없다고 투덜거리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네, 이렇게 여러분의 운은 여러분이 만들어 가시는 거예요. 여러분 늘 좋은 운을 많이 만드십시오. 그러자면 항상 좋은 말만 하시고 즐거운 말, 칭찬의 말만 하셔야 한다는 것이죠. 네, 그래야 여러분의 운이 좋아집니다. 물론 이 운은 여러분의 번영을 만들 것이며 이로 인해 여러분은 진정한 행복이라는 것을 느끼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늘 감사하는 마음으로 말을 하십시오. 어느 심리학자는 이런 말도 하더라고요. 우리가 하루에 듣는 감사합니다 라는 말은 수십 번은 된다고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을 우리가 전혀 기억하지 못하는 것은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감사합니다 라는 소리를 들어보지 못했기 때문에 그러하다고 말입니다. 여러분 늘 마음에서 우러나는 진정한 감사함을 주변에 전하려고 하십시오. 네, 이들은 모두 여러분들에게 행복을 만들어줄 사람들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가게를 찾아준 그 손님은 여러분의 행복을 만들어줄 초석이며 오늘 여러분을 찾아준 그 친구는 여러분의 삶이 헛되지 않았음을 알려주는 신호인 것입니다. 네, 이러한 신호와 초석들이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의 삶은 진정 행복해질 것이며 즐거워질 것이며 또한 여러분에게 삶이 얼마나 살만한 것인가를 느끼도록 해줄 것입니다. 여러분 작은 인연 하나라도 감사하십시오. 네, 진심으로 말이죠. 이것이 분명 여러분을 지금의 어려움에서 지금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줄 그 열쇠라는 점 꼭 명심하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여러분들과 불행을 벗어나는 말투에 관해서 이야기를 나누어 보았습니다. 여러분 분명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들이 만들어 가시는 것입니다. 네, 여러분의 생각과 행동으로 말이죠. 물론 이것이 밖으로 표현되는 것, 표출되는 것이 바로 여러분의 말투입니다. 오늘 제가 알려드린 이 이야기 꼭 명심하시길. 그래서 모든 어려움들이 모두 여러분을 비켜가시는 그런 멋진 삶을 영위해 나가시는 그런 행복한 삶을 누려나가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리면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늘 올바른 학문과 올바른 지식을 여러분들께 전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여러분 긴 시간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